새해 첫날 5명의 부상자를 낸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인재라며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가스 충전소 주변 접근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고 현장 곳곳을 분주히 살핍니다. 새해 첫날 5명의 부상자를 낸 평창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일 오전 11시부터 사고 현장에서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기관은 가스가 새어나온 원인과 가스 누출 뒤 화재로 이어진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가스 충전소 화재 당시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나면서 주변 건물들의 유리창이 떨어지거나 이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스 폭발이 일어난 건 지난 1일 밤 9시 3분, 이보다 20분 앞선 저녁 8시 40분쯤 가스 충전소 주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하는 사이 이미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해 충전소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와 60대 남성 두 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국인 여성 두 명 등 세 명은 치료 후 귀가한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당시 충전소에서 보관 탱크에 저장 중인 가스를 운반 차량으로 옮기는 중이었다며 가스 취급 부주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거의 인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또 그 나왔으면 빨리 조치를 좀 했어야지. 부상자 외에도 주민 18명이 화재로 갈 곳을 잃어 마을 회관에 대피해 있거나 친척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났다고 해서 왔어요. 오니까 막 집이 아주 그냥 빨갛게 불이 하르게 아주 그냥 치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지는 못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하죠. 강원도와 평창군은 이재민들의 안전과 화재 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응급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날 유상범 국회의원도 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이재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다입니다.